2분의 1에 뭐가 있죠? a 마이너스 b가 있고요. x에 b와 y에 a가 있는데 그게 2분의 1에 b 빼기 a라고 나와 있거나 그래 뭐 그렇다 생각하고 뭘 어쩌라는 거냐? x 곱하기 y는 얼마를 물어보았어요. 파악은 되었니? AB는 자연수라니까 뭐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나? 아 이건 어떠니?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잖아. 여기 A 빼기 B가 있고 뭐 어떻게 잘하면 막될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 근데 내 생각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눠버리면 어떻게 통째로. 그러니까 그 왼쪽을 나누면 오른쪽도 같이 나누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제 나누기를 했으니까 x는 a 빼기 b로 바꿀 수 있겠죠? 이거 괜찮습니까? 그다음에 y도 b 빼기 a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2분의 1을 하고 그 여기서 여기를 빼면 되는 거니까 나누어질 때는 이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빼버리면 어허허 2a. EA-2B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2의 A-B로 좀 바꿀게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이상은 조금 가기가 어려운 게이 B 빼기 A 보이지, 그치? 저거 A 빼기 B로 바꾸면서 뭐가 좀 바뀌거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미스테리야. 사실 거기서부터는 좀 약간 추가적으로 배워야 할게 있어서 빼기 1이 있지? 그럼 3분의 1이 돼. 위에 빼기 1이 있으면? 4분의 1이 되고 5에 빼기 1이 있으면 5분의 1이 된단다. 분수 같은 것도 빼기 1이 있잖아? 그럼 3분의 1로 훅 바뀌어요. 그러니까 빼기 1이란 아이템은 이렇게 분수를 바꿔놓는 능력이 있어요. 그 대신 그 아이템은 사용하면 없어져.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걸 기억, 그거 이제 배우, 이제 좀 새로 배운 거야, 지금. 요것만 배우면 돼. 그럼 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그걸 갖고 갈 거야. 거기가 x에 a 빼기 b가 있는데 y에 b 빼기 a가 써 있잖아. 그리고 y에 마이너스 a 빼기 b를 해요. 그리고 저 마이너스를 없애잖아, 이거를. 저 마이너스를 없애면 y분의 1이 되면서 a 빼기 b가 남는답니다. 요 작업인데요. 자, b 빼기 a를 빼기 a 빼기 b로 할수 있죠. 그리고 아까 빼기가 없어지면서 뭐가 된다? 분수가 된다. 빼기가 사라지면서 분수가 된다네. 요 룰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내 말은 여기가 y분의 1에 a 빼기 b로 바뀔 거라는 거야.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자,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니? 힘들지 않았어요? 계속합니다. 그럼 a 빼기 b, a 빼기 b가 이쪽으로 여기도 a 빼기 b가 있잖아. 즉, 2분의 1의 제곱은 y분의 1 곱하기 x와 똑같다. 네. 라는 결론이에요. 이 빨간, 여기 이제 파란색 a 빼기 b가 똑같으면, 그래서 3번에서 적을게요. 파란색 a 빼기 b가 똑같으면 y분의 1과 x를 이렇게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알겠느냐? 네.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2분의 1 제곱 이거 있죠? 요거 하면 4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그 a 빼기 b라고 하는 거죠. 됐니? 네. 그럼 y분의 x와 4분의 1이 서로 어때요? 똑같은 거죠. 준비됐나요? 거기까지? 근데 x 곱하기 y를 구하라 그랬네. 망했다. 아, x 곱하기 y라. 다르게 구해야 되나, 먼저? 지금 같은 이제 y분의 x가 4분의 1인 건 알았어요. 그래서 4x가 y인 건 알았거든? 근데 x 곱하기 y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내가 뭐 잘못 본건 없죠? 미스테리군요. 일단 이제 y분의 x는 구했는데, 이런 비슷한 방법이야. 근데 좀 엉뚱한 걸 구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시도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지만,
거기서 얻은 지식은 계속 쓴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한번더 로테이션을 돌아보자. 그러면 y분의 x 말고 x 곱하기 y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조금 한번더 돌아볼게. 요거는 쌤이 좀 해보고 다시 알려주도록 하겠어요. 네, 그 사이에 잠깐만 좀 다녀옵시다. 또 뭐도 해야 되죠, 이거? 페이지 32. 네, 7번. 네, 마이너스 9에 7제곱이고, 이것도 그때 좀 쉽게 빼기 3에 n 플러스 1이고, 빼기에 빼기 3에 n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7이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 나 마이너스 9에 7제곱. 이건 이제 빼기 9에 7제곱이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3에 14제곱이 된다고. 아니야, 21제곱. 혹시 내가 말한 이 절차가 좀 빠르진 않니? 괜찮아. 마이너스 3에 21이다. 그 다음 나누기 마이너스 3에 n 플러스 1인 거고. 여기도 빼기 3에 n 빼기 1이고. 27, 3의 세제곱이지 뭐. 자, 근데 하필이면 딱 여기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잖아. 우리도 그걸 갖춰주면 되는데 여기 지금 3이란 말이야. 여기도 그렇고 다른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빼기 3의 21로 고쳐, 일부러 앞뒤를 맞추려고. 원래 빼기는 이게 이렇게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다. 간단한 계산도 있어. 빼기 5의 채 세제곱이 있으면 이건 빼기 5의 세제곱과 똑같은 거거든. 이라고 생각해서 서로 변환이 가능해. 여기 홀수가 있을 때만 그런 거지 뭐. 딴 때는 안 돼. 제곱은 빼기 5의 제곱이랑 다르잖아. 이거는 안 돼. 뭐 조금 굳이 하고 싶다면 여기 빼기를 달아라 그럴 거야. 왜냐하면 여기 마이너스 5의 제곱은 플러스 5의 제곱과 같으니까 빼기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갖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돼. 요런 얘기들이 이미 이제 전에 기초 단계에서 끝났어야 되는 것들이거든. 저게 헷갈리면 저거부터 잡아야 돼. 네,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하고 빼기 3에 빼기 1이면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의 세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똑같다는 생각은 드니까. 일단 그렇다면 2줄에서 2줄로 잘 넘어온 걸로 생각하고요. 자, 마이너스 3에 21에서 n 플러스 1을 빼는 거죠. 그럼 20 빼기 n입니다. 그 여기 빼기 보이니? 아, 내가 너무 빨랐니 지금? 나누기는 여기를 빼면 된다라는 원칙을